오늘 에피소드는 34번째 레슨이고 브로드캐스팅 컨셉입니다. 브로드캐스팅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잡아보는 거예요. 예제가 있으니까 영상, 이 영상 미국 어린이가 진행하는 영상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제가 보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브로드캐스팅 컨셉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플로그하고 플로그 스펠링이 틀렸네. FROG 개구리란 뜻이에요. 개구리, 박쥐, 마이크로폰, 캣, 고양이. 그래서 마이크로폰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총 4개죠. 4개가 각각 진행되도록 할 거예요. 여기도 플로그를 FL로 적었네요. FROG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여기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는데 제가 먼저 해보고 좀 바꿔서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캐스 님이 있으니까 냅두고 플록을 찾아서 넣고 그리고 박쥐 뱃도 찾아서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폰도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마이크로폰 넣고 네 개입니다. 그래서 박쥐 위치는 여기다 두고 마이크로폰 가운데 두고 개구리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할게요. 박쥐는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다. 조금 줄일게요. 박쥐는 사이즈를 한 80 정도로 할까요? 80 됐습니다. 그래서 배경화면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좀 예쁜 걸로 넣으시면 돼요. 예쁜 게 뭐가 있나요? 이 중에서 적당한 것이 뭐 딱히 없네요. 포리스터 넣죠. 해서 일단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마이크로폰을 먼저 선택을 한 상태 마이크로폰이죠. 해서 얘가 클릭했을 때 이벤트 클릭입니다. 했을 때 위치는 지금의 위치 go to 그래서 지금 위치로 오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벤트 어디 있나요? 또 스페이스 키가 눌러졌을 때 그때 우리가 랜덤 액션이라고 하는 베리어블 하나 만들 거예요. 베리어블 랜덤 액션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무작위로 뭘 한다는 게 랜덤이고 액션은 행동이에요. 행동 랜덤한 액션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액션을 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랜덤 액션 현재 제로 상태입니다. 이거 그래서 픽 랜덤 맞죠? 오퍼레이터 픽 랜덤 해서 1에서 3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면 1에서 3 중에 뭔가가 만들어져요. 2가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또 1, 2, 2, 3, 3도 나오기도 하고 랜덤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랜덤해서 그런 다음에 얘기를 set 어디 있나요? variable set 이거 set my variable이 아니라 랜덤 액션을 pick random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forever 계속 할까요? 아니죠. 스페이스 바를 눌렀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랜덤 액션의 값이 1일 때 어떻게 하고 2일 때 어떻게 하고 3일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랜덤 액션 복사해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네요. 베리어블 가서 랜덤 액션을 가져와서 if 랜덤 액션이 만약에 1일 때 어떻게 하고 2일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랜덤 액션이 1인 경우와 2인 경우 등등입니다. 놓고 얘가 1이면 1이 됐을 때 브로드캐스터 방송을 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는 어디 있나요? 브로드캐스트가 이벤트 있죠. 이벤트에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는 뭐라고 하느냐니까 1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임의로 하나 정하죠. 점프라고 하거나 점프 되거나 혹은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트리플릿해서 밑에 넣고 이번에 2일 경우에는 마찬가지 브로드캐스트 뉴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로 플라이 플라이는 하늘을 난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붙여놓고 만약에 랜덤 액션이 3이 나왔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금이 3개가 있는 주사위죠. 그래서 뉴 메시지에서 워크를 넣는 워크라고 하는 워크는 긋는단 말이에요. 긋는다는 이런 메시지 그래서 점프, 플라이, 워크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주사위를 던지듯이 던져서 이렇게 딱딱 브로드바캐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캣부터 진행을 하죠. 캣은 만약에 내가 뭐예요? 그 when I receive 부분이죠. when I receive 어딨나요? 이게 아니라 여기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가 여기 있네. 그러네요.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벤트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워크라고 하는 이 브로드캐스트를 받게 되면 얘는 앞에까지 걸어갔다가 뒤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컨트롤 들어서 리핏 10번을 반복해서 합니다. 반복해서 모션 무브 10 스텝 10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그리고 걸음 걸어갈 때마다 동작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넥스트 커스텀 하고 그리고 다시 그냥 주름이 갔다가 바로 오는 거 뭐 이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좀 이따 바꿔보죠. 어쨌거나 투표를 기다려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0 스텝 이렇게 클릭하면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근데 두 개가 지금 만들어졌네. 그죠? 그죠? 왜 그런지 그 이유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에 플럭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럭도 오는데 그냥 얘를 그냥 하는 것보다 그냥 복사를 그대로 하죠. 그래서 플럭에다가 얘를 넣고 그리고 얘를 플럭도 넣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베스에도 넣을 거예요. 베스에도 넣고 그래서 플럭부터 먼저 볼까요? 플럭은 워크가 아니라 점프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죠? 그럴 때 무브 10 스텝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션 들어서 change y by 10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무브 10 스텝 지우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건데 change y 이번에는 마이너스 10으로 해주는 거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 뭐예요? move 10 step은 지워놓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bass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bass은 방송을 워크가 아니라 fly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죠? 날개로 퍼덕퍼덕 그리는 거예요. 그럼 퍼덕퍼덕 그리는데 그냥 얘는 뭐 움직일 것도 없이 그냥 스위치 커스텀만 했을 겁니다. next 커스텀인데 밑에 것도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얘도 필요 없고 단지 컨트롤 해서 시간만 0.1초 정도 주는 걸로 하죠. 0.1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다 그럼 다 끝났어요. 간단하게 끝난 것 같은데 동작하는지 볼까요?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까 랜덤 액션이 3이었어요. 볼까요? 3였고 또 스페이스 키 누르니까 이번에는 랜덤 액션이 1번 다음 3 1, 1, 3, 1, 1, 2 그죠? 또 2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게 되죠. 근데 사운드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죠. 그러니까 사운드도 좀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동작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캐시 걸어가는 모습이 좀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1번 넣을 때를 보죠. 뭐 괜찮군요. 괜찮다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니까 캐시의 경우 갈 때는 이 방향으로 가더라도 올 때는 돌아서 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도착한 뒤에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When I receive work 했을 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look 포인트랄까요? point in direction 해서 90도 repeat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포인트 인 디렉션에서 마이너스 90도 어디 갔나요? 얘가 마이너스 90도를 보게끔 그렇게 할게요. 반대 방향으로 보게끔 그죠? 그리고 다복은 한 다음에 다시 처음 시작할 때는 90도로 돌아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인트 인 디렉션만 복사를 해서 엥? 너무 많이 왔네 지워버리고 포인트 인 디렉션 다시 90도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않을까요? 갔다가 전혀 엉뚱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포인트 인 디렉션 일단 디렉션을 좌우로만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에 시작했을 때 when clicked
왼 클릭됐을 때 위치를 어디로 가느냐니까 얘는 여기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o to 여기 있네요. XY 여기로 오게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다시 하니까 갔다가 헐 잘못됐습니다. 뭔가가 계속해서 앞으로 뭔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네. 무트 마이너스 스텝이 아니라 텐 스텝. 그죠? 텐 스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 보이시죠? 어쨌거나 보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오고 돌아왔죠? 다음에 워크 할때 갔다가 돌아오고 이제 정상적으로 됐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